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빅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 쇼 번외편 시작합니다. 박수 박수. 아유, 아까 박수 소리 나가셔가지고 지금 박수리 잘했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부터는 문군 생각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가지고 하는데요. 이번 오늘 문군 생각은 이번 달 패션 업계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패션 서울 패션 위크와 패션 코드 등 다양한 패션 행사들 열리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패션 축제와 같은 성격으로 갈수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과 성수동을 찾아 자신의 SNS를 통해 패션 스타일을 뽐내곤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패션 행사의 형식과 틀은 달라진 대중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여럿이겠지만 행사를 운영하는 주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대중과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패션 축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군 생각이었습니다. 커스터머스 브랜드의 원경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디자이너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저희 이제 디자이너는 따로 있고 네. 저는 이제 회사를 대표하는 예전 상품 기획 MD 출신의 네. 예, 어페럴 저희 브랜드를 대표하는 예, 대표를 맡고 있고 네. 뭐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컨셉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크게는 보면 이제 뭐 화이트 오피스를 위한 워크웨어, 그다음에 블루 칼라들을 위한 약간 스트릿한 워크웨어, 뭐 이런 쪽이 전체적인 워크웨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레저 활동에 적합한 그런 스포티브한 캐주얼 웨어.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게 남성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주중에는 일을 하고 그게 이제 공간이 어디가 됐든 주말에는 뭐 대부분 이제 뭐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그런 거에 적합한 의류. 그래서 남성들의 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그런 어떤 이제 의류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뭐 저희 옷들을 보시면 아주 옷이 뭐 아방하거나 어렵거나 이러진 않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커머셜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그런 이제 어페럴 회사에서 나오는 뭐 그런 이제 베이직하거나 모던하거나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조금은 자기의 이제 개성에 맞게끔 자기를 뭔가 이렇게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한테 적합한 뭐 그런 남성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여성복 기획 MD를 한 14년 정도 했었어요. 14년이요? 네, 네. 여성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캐주얼 브랜드 예전에 이제 ENC라고 예, ENC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톰보이 쪽에서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커리어 캐릭터인 뭐 카라 임플란트라고 쪽에 또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한일합섬 여성복 사업부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했었고 예. 그래서 계속 여성복 쪽에 있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유니섹스 브랜드를 리뉴얼을 하는 브랜드를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때 네. 이제 슈페리어에서 그 진행했던 페리리스 아메리카라고 그래서 처음 유니섹스를 해봤는데 계속 여성복만 하다가 재밌더라고요. 여성복은 뭔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고 남성복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그쵸, 좀 강하다고 그쵸.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들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성들도 보면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이 몇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의 감성들을 많이 표출해내고 자기의 개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복을 했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디자인 실장인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미지적이고 뭔가 약간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의 어떤 그런 고객의 감성을 찾고 젠더리스는 확실하게 표현했을 텐데 그런 어떤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패션협회에서 진행하는 그 개인 맞춤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맞춤을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3D까지는 아니고 이제 2D까지 프로그램을 사실 개발을 했었어요. 예,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예, 샘플도 다 만들고 촬영도 하고 사실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커스텀 X라는 그런 이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은 기본물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후드집업이나 후드티나 그러니까 디자인물이 아니고 아예 기본물부터 고객이 바꿀 수 있는 것들 예,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긴 뭐하고 약간 모디파이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DIY? DIY? 예, 약간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포켓의 여러 종류를 제안을 해서 그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면 기존 포켓을 바꾼다거나 컬러웨이의 배색들을 바꿔준다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게 막상 이제 준비가 돼서 그거를 비즈니스로 연결을 하려면 예를 들면 후드티에 후드 컬러를 고객이 저희가 8컬러를 제안을 하면 그 컬러와 몸판 컬러, 소매 배색 뭐 시보리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5만 가지 그 컬러를 저희가 다 재고로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사실 뭐 주문했다고 예, 현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럼 그 모든 재고들을 저희가 떠안고 예, 자재를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아이디어가 좀 더해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공장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2018년도 아, 4월에 예, 공장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생산 부분이거든요. 보면 네. 그리고 네. 높은 공임에 예,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꼭 가격이 그렇게 비싸야 될까? 예,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제안해줄 필요가 있을 건데 원 소재에 대한 고급화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보면.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예, 원가가 높고 원가가 높으니 결국은 또 유통 마진을 생각하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론 이제 디자이너의 감성이 많이 곁들여 있고 기성복에 비하면 디테일이나 그렇죠. 예, 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예, 유니크함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를 갖고 뭐 판매가를 책정해서 소비자한테 어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조금 더 거기에 조금 합리적인 어떤 가격 부분들이 같이 병행을 해주면 조금 일반 기성복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가격이 더 싸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면 프로모션을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네. 프로모션도 저희 이제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사실 이제 공장이 기본 베이스는 움직이고 있고요. 아. 예, 제가 이제 뭐 관심이 많아서 또 그 크라우드 펀딩도 예. 했어요. 에바디지에서. 근데 이제 시작한 지 2시에 오픈이 됐는데 네. 뭐 이렇게 메일을 열어봤더니 5분 만에 100% 목표 달성했습니다. 라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목표 금액은 처음이라 작게 잡았는데 이제 오늘 아까 보니까 한 310%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크라우드 펀딩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은 조금은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기보단 어떤 이제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간직하고 네. 네. 간역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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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췄고 거기에서 저희는 제안하는 게 이제 의류는 유니섹스 쪽으로 한번 저희가 제안을 해봤어요. 좀 순수하게 접근을 했어요. 정말 하나의 또 유통 채널인데 그러니까 자금을 물론 그러니까 재고 부담은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플로우죠. 근데 네. 이제 물론 마케팅의 어떤 용도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재고 부담 없이 저희 제품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예,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시작을 했는데 네. 조금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그 사이드 이펙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네. 지인 찬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목표 달성을 많이들 한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두 번 세 번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구조가 돼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업체들은 뭐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처음에 접근을 해서 지인들한테 이제 많이 부탁들 하고 달성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하기에는 좀 미안해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아예 부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가족들밖에 몰라요. 크라우드 펀딩을 저희가 도전한 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해서 저희가 안 되면 뭔가 네. 뭐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이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도전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 뭐 크라우드 펀딩 쪽에 있는 그런 쪽하고는 저희가 약간 좀 거리감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접근을 시작을 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워크웨어인데 워크웨어가 아까 말씀하신 화이트, 블루 컬러 두 가지라고 타겟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그 어차피
착용하는 의류에서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고는. 네. 근데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예전처럼 수트를 입고 근무하는 직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예,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자기의 개성, 뭐 개성이든 또 활동성이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용도에서 맞게끔 자기가 의류를 고르고 거기에 착용을 하고 입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존에 흔히 든 게 백화점 가면 4층에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 남성 캐릭터 의류, 그런 의류들의 대부분의 한 60, 70%는 다 그런 수트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예, 저도 지금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렇죠. 예, 예. 그게 결국은 시대의 반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수트는 필요하지만 저는 수트 1년에 한 번 입을까? 정말 약 그 옷장에 걸려서 한두 번 입고 몇 년을 묵혀 있다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예, 남을 주거나 버리는 그런 게 사실 이제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류보단 저희가 항상 즐겨 입고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에게 잘 어울리고 그런 어떤 의류들을 기획하고 싶어서 예, 커스텀을 시작을 하게. 하이소울 패션쇼 이번에 하시죠? 네네. 예, 언제? 네, 3월 19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쇼 하게 되고요. 네. 저희 3월 27일 날 베이징에서 차이나 패션 위크에서 남성복 3개, 여성복 3개, 네, 6개 브랜드가 쇼를 할 예정이에요. 어제도 그 간담회 참석을 하고 왔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쇼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고 쇼룸 그 활성화 방안에 참석한 디자이너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많은 불만들이 있으세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하이소울처럼. 네네네. 근데 이제 운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론 있죠. 네. 근데 그건 누가 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업계에 오래 계셨던 전문가 분이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불만들은 다 있지만 네.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하이소울 쇼룸에서 입점을 해서 나름 도움 많이 받았고 이제 두 칸에 오신 분이 그 말씀은 되게 그분은 되게 긍정적이죠.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만큼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저는 아까 저희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방향에서 프로모션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프로모션이 없었으면 제가 커스터머스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한 시즌 기획하기 위해서 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개발비 너무 커요 금액이. 네. 거기에 정말 뭐 연예인 아까도 뭐 홍보대 행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네. 수백에서 뭐 수천까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엄두를 못 냈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실은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개인 브랜드들이. 근데 저는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자그마한 이익을 제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 투자하고 시즌에 따라선 뭐 적자도 나올 수도 있고 흑자는 안 나오죠. 다 나온 이익을 계속 여기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프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